참 이번 시간에는 요 아까 만든 거 개선을 좀 해볼게요. 어떤 개선이 필요하냐면 지금 요 작업들 반복되고 있죠? 요 작업들? 요 작업들 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셀렉트 할 때도 이게 인서트 할 때도 예. 요 부분 개선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쳐서 넣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면 이렇게 데이트 객체 입력받기 까다로워요. 뭐 얘네들도 뭐 까다롭고요. 그래서 좀 쉽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하시고 아래다가 우리 DB컨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소스에 가셔서 뉴 가셔서 클래스 한번 추가해 봅시다. DB 연결할 때 쓰는 DB에서 쓰는 클래스들을 모아놓을 예정이고요. 뭐 그런 작업을 유틸이라 그래요, 보통. 유틸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얘는 DB 연결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DB 연결하는 작업을 할 예정인데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여러 명이 건들면 DB 연결하는 작업을 가져올 예정인데 DB 연결하는 작업을 여러 명이서 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객체가 여러 개 생성되지 않도록 한 개만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로 여러 명 얘한테 요청, 이 클래스한테 요청하게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여러 개 애들이 같이 DB를 접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객체가 DB에, 하나의 DB에 작업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한 개만 생성할 예정이에요. 한 개만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에요. 디자인 패턴에 싱글턴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턴.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디자인 패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100명한테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은 자바 디자인 패턴 요 책이 있어요. 디자인 패턴이 뭐냐? 100명한테 코드를 짜라 그래요. 그럼 A는 A 맘대로, B는 B 맘대로, C는 C 맘대로 짜겠죠? 근데 나중에 100개를 짜가지고 여러 명이 계속 코드를 짜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양이 똑같아지더라. 잘 짜는 사람이 짜면 어차피 모양이 다 똑같아지겠죠. 뭐 이상한 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짜니까 모양이 다 가지각색인데, 이거 한 100명, 200명 실력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짜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구나. 그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싱글턴. 자바 코드 10명한테 시키면 10명 다 다르게 짜는데,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한테 짜보라니까 보고 짠 것도 아닌데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 모아서 만든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근데 좀 쉬운 거는 엄청 쉬운데 어려운 거는 난이도가 엄청 높아서 디자인 패턴 때문에 새로운 문법이 자바 문법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유 되시면 보세요. 물어보는 면접 볼때 물어보는데 간혹 있어요, 간혹.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싱글턴 객체를 한 개만 생성하게 하는 거예요. 한 개만 생성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보면은 점겟 여기다 주석해서 해볼까요? 점겟 인스턴스 이런 메소드 쓰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런 클래스 이거 모르겠다. 컬렌더 클래스가 대표적인데 시간을 나누니까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개 있으면 동기화시키기가 엄청 빡세요. 시간을 객체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두 개의 객체가 같은 시간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싱글턴으로 두 개를 얻으면 어차피 이게 두 개가 안 만들어지고 한 개만 리턴이 돼요. 같은 객체가 리턴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 get instance 요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들은 전부 싱글턴이에요. 싱글턴이 뭐라고요? 객체가 한 개만 생성할 수 있어요. 객체를 한 개만 생성할 수 있어요. 두 개 생성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DB를 접속하는 걸 여러 객체 생성해서 할 게 아니고 하나의 객체만 생성해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여러 객체를 생성하게 하려면 이런 애들이 동작 안 하게 해야 돼요. new db con 이런 애들 객체 생성할 때 코드에서 이걸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성하면은 이렇게 생성할 때마다 이 클래스가 계속 한 개씩 두 개씩 세 번 하면 세 개 생기고 네 번 하면 네 개 생기잖아요. 이 작업을 못하게 해줘야 돼요. 왜 이 작업하면 객체가 계속 생성되니까 생성 못하게 하려면 이 작업을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막냐? private 이거 private 생성자죠? db con 이렇게 해주면 우리 평상시 여기 퍼블릭으로 썼죠? 평상시 여기 퍼블릭으로 썼잖아요. 근데 private라고 쓰면 외부에서 얘를 호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 dbcon이라고 앞에 private로 쓴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new dbcon 메인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private니까 접근을 못해서 에러 나요. 생성이 불가해요. 자, 이렇게 막아주시고 한 개는 생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래서 미리 생성 이 클래스 안에서 미리 하나 생성해 놓는 거예요. private static connection db 연결할 때 필요한 커넥션 dbcon은 null 이렇게 미리 하나 생성한 거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택해 놓는 거예요. 얘는 임포트 합시다.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커넥션을 맨날 열리면 귀찮으니까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싱글턴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싱글턴으로 만들려면 생성자가 프라이베이트여가지고 해야지 외부에서 생성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개는 만들어줘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만들려고 스태틱으로 선언했고요. 여전히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하게 되면 너도 나도 dbcon을 변경할 테니까 변경하지 못하도록 private로 선전해 놓고 get instance로 여기에 객체를 생성해서 이 객체를 리턴할 거예요. 써놓으면 좀 이해가 쉬워져요. public static connection 메소드예요. get instance if dbcon이 null이면 없으면 뭐예요? 아직 한 개도 생성되지 않은 거니까 생성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커넥션 생성하는 문구를 넣어주면 돼요. 자, 우리 이전에 구현했던 요만큼이 DB 트라이 캐치 다 넣읍시다. 트라이 캐치 요만큼 해서 이쪽에 붙여넣읍시다. 이렇게 붙여넣읍시다. 그리고 관련 없는 걸 지울 예정이에요. dbcon하고 관계없는 애들 지울 예정이에요. 자, 지금 뭐 한 거냐면은 db get instance 하면은 커넥션 객체를 얻어와야죠. 커넥션 객체 얻어오는 거 밑에 건 다 지웁시다. 이렇게. 그리고 con으로 했네. 얘를 dbcon으로 바꿉시다. 그냥 위에 걸 con으로 바꿀까? 그냥 밑에 걸 dbcon으로 바꿉시다. C가 대문자네.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자, 그리고 만약에 널이면 여기서 지금 DB컨을 생성하고 있는 거고요. DB컨 생성했죠. 널이 아니면 이미 생성되어 있겠죠. DB컨에 이런 연결 객체가 생성되어 있겠죠. 이렇게 생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DB컨을 리턴해 줘야 되니까 얘를 리턴해 주면 되죠. 맨 밑에다가 if 문 밖에다가 return DB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좀 어려 보이는데 뭐 이게 다예요.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이름만 복잡하지. 결국엔 뭐 한 거예요? DB get 인스턴스는 뭐 하는 메소드예요? 오라클을 사용하고 위치는 여기 있고 유저랑 패스워드는 이렇게 되고 한 DB에 연결한 DB컨 객체를 리턴 받는 메소드인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짰느냐? 여러 개 생성해서 리턴하면 안 되니까 싱글턴으로 하나만 리턴할 수 있도록 생성자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고 여기 스태틱을 통해서 getInstance란 메소드로 얘가 있으면 만들고 없으면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애를 그냥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인 거죠. 됐나요? 자, 얘 닫아주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DB컨 얘 열었으면 닫아도 줘야 되겠죠? 닫아주는 메소드 만들어 봅시다. 퍼블릭이니까 퍼블릭으로 선언해야 접근 가능하겠죠. 보이드 DB 클로즈 DB 닫을 때 파이널리에 있던 내용을 여기 써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 이전 거에 복사해 봅시다. 파이널리 요만큼 복사해서 이쪽에 넣읍시다. 근데 뭘 닫아야 되죠? DB컨을 닫아줘야 되겠죠. 얘는 없죠? DB컨을 닫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DB컨이 널이 아니면 닫고 파이널리에다가 DB컨 이제 널이니까 닫았으니까 널 넣어줘야 되겠죠. 하나 널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일단 이거 뭐 한 거냐면, 뭐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DB컨을 만드는데, DB컨 왜 만들었냐면, 본인이 인서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인서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DB 연결하고, 인서트 작업하고, DB 닫고, 셀렉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DB 열고, 셀렉트 작업하고, DB 닫고, 이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코드가 매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귀찮으니까 함수로 만든 거예요. 윗부분 함수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클로즈 부분이 아랫부분 함수로 만든 거고. 그럼 어때요? 요 get instance 함수로 이거 안 쓰고도 DB 객실 하나 얻어와서 작업하고 끝나면 이거 안 쓰고 DB 클로즈 함수 호출하고. 그럼 이 코드가 이렇게 심플해지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반복되는 작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려고 지금 get instance 함수랑 close 함수 만든 거예요. 됐나요? 이거 됐나요? 너무 많나? 이거 카페 올려드려요? 뭐 다 된 걸로. 자, 그러면은 다 되셨으면은 우리 이제 얘를 만든 걸로 사용해 가지고 해봅시다. 요거 여기 오른쪽 new 클래스 하셔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jdbc.ex 이걸 싱글턴 이렇게 싱글턴 해봅시다. public static void.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만든 걸 가지고 이용해서 아까 하던 작업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거 보면서 해봅시다. 우리 DB 연결하려면 첫 번째 커넥션 객체 얻어와야 됐죠? 이거 커넥션 이거 한 줄씩 복사하면서 합시다. 치면 또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커넥션 객체 DB 연결하려면 커넥션 객체 필요하죠. 지금 무슨 작업하냐면 인서트 작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다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금방 만든 DB 커넥션 싱글토론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얘를 얻어와야죠? 우리 만든 거 얻어와 볼까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dbcon.get instance 하면 되죠? 그럼 어떤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작업 돼 있는 거죠? 그 함수 호출하면 안에서 이 작업을 하잖아요. 이만큼 작업 하잖아요. 따라가 보면 여기 따라가 보면 싱글턴 따라가 보면 싱글턴 어디 갔나 dbcon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인스턴스 호출하면 이 작업을 여기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커넥션 객체 얻어왔고요.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컨 객체는 얻어왔고요.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컨으로 이후 작업을 하면 되죠. 얘도 뭐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 와가지고 이후 작업들 인서트 작업이네요. 요만큼 복사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넣어 봅시다. 그리고 여기 statement import 하시고요. SQL로 import 하셔야 돼요. 얘는 여기서 또 예외 처리가 필요하네. 요만큼 해가지고 자 여기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 되겠죠. 그리고 전부 위에 넣읍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치고 있어요? 복붙해서 쓰시지. 그리고 다 끝나면 닫아줘야 되겠죠? 파이널리 하고 DB 컨 DB 컨점 DB 클로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컨이컨 객체가 닫아지겠죠? DB 컨 안에 DB 클로즈 이게 뭐 어디야? get 인스턴스 같은 애죠? 이거 실행하면 아까랑 동일하게 동작하겠죠? 하고 실행시켜 보세요. 정상 동작. 이거 하나 들어갔겠죠? 이거 확인이 안 되네. 숫자를 좀 다른 거 넣어서 16 넣어볼까요? 특이한 숫자를 넣어서 좀 돌려서 돌아갔나 확인해 봅시다. 자, 16 들어가고 있어요. 에러 없이 잘 동작하고 있죠? 이제 솔직히 어차피 DB 관련된 애가 하나밖에 생성되지 않으니까 이제 굳이 닫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많이 동작해도 한 개밖에 생성이 안 되니까 뭐 하나 정도야 뭐 띄워놔도 관계 없겠죠. 닫아보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 좀 확인해보고 갈게요. 뭐, 잘 따라왔어요? 어려워요? 위로요? 위에 코드 복붙할 때 놓쳤나? 이거 시작이야. 이전 코드 보여드릴까요? 저 이거 같이 카페 올려드릴게요. 빨랐나? 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밖에 기억이 없는데. 전 그냥 빠르면 얘기하세요. 자, 카페 올려드리고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었나 설명해 드릴게요. 컨이랑 싱클톤 자바 이건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자, 2개 올려드렸어요. 자, 한 5분 있다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